4의 두루마리 신명기. 4Q37 신명기 제2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50년경. 위치. 쿰난 동굴 4, 신명기 5.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율례와 법도를 듣고 이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 하였느니라. 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라. 삼 야훼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곧 오늘날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사 야훼께서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그때에 내가 야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야훼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르시되 육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야외이다. 칠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팔러는 내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구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야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자녀에게 삼사대까지 벌하고 0날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1 너는 내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야외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3, 너는 엿새 동안 일하여, 내 모든 일을 하되 14,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가 죽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있는데? 나그네도 일하지 말지니, 내 남종과 내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 15,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느니라. 21.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22.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산 위에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 개의 돌판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23산이 불타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너희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24 그리고 너희가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 하나님 야외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25, 이제 우리가 왜 죽겠습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외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6 모든 육체 가운데서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27 가까이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28. 야훼께서 내가 나에게 말할 때내 말소리를 들으셨고,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내게 한 말소리를 들었노라.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잘하였도다. 29. 그들이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노라. 그리하면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잘될 것이니라. 30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라. 3일율례와 법도를 말해 주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할 땅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게 하라. 32.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지 말라. 33.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신명기 6장 1. 이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법도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윤례와 계명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까지 평생에 지키게 하려함이요. 또 내날이 장수하게 하려함이니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이를 행하여 잘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라. 신명기 8장 5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에 생각하라. 육내 하나님 야훼의 계명을 지켜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를 경외하라. 칠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좋고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나니 그곳은 시내와 샘과 골짜기와 산지로 흘러내리는 지하수가 있는 땅이요 팔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요 올리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요 그 내가 떡을 먹을 때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돌은 철이요 산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요 십 내가 먹고 배불리며 내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신명기 11장 융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당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과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삼켜버린 일도 7 오직 내 눈은 야훼께서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보았느니라. 8그럼으로 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강건하여 져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할 것이여. 구야회께서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자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꽃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십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 내가 씨를 뿌리고 채소밭과 같이 발로 물을 주었느니라. 십일 그러나 내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이요. 12. 내 하나님 야외께서 돌보시는 땅이요내 하나님 야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라. 13. 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내 계명을 부지런히 듣고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이같이 되리라. 2 0에 그리하여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자손의 날도 야외께서 내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과 같게 될 것이다. 신명기 32. 장이 칠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 세대의 세월을 생각해 보라. 당신의 아버지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셨으니 그가 사람들의 자녀들을 나누실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따라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3 사큐 38 신명기 K1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30에서 1년 위치 쿰난 동굴사 신명기 5장28 야외께서 네가 나에게 말할 때내 말소리를 들으셨고 야외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이 백성이 내게 한 말소리를 들었노라. 그들이 말한 것은 다 잘하였도다. 29.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잘되기를 원하노라. 30가서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라. 30일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있어라. 내가 내게 모든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말해주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차지하게 할 땅에서 그들이 행할 수 있게 하라. 32. 그러므로 너는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도록 조심하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이키지 말라. 신명기 11. 장 육루우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삼켜버린 일도. 7. 오직 내 눈은 야외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느니라 팔끄럼으로 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 강하고 번성하여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고 구 야외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자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꽃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십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내가 씨를 뿌리고 채소밭과 같이 발로 물을 주었느니라. 십일 그러나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이요. 십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외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해초부터 해 끝까지라. 십삼내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내 계명을 부지런히 듣고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32, 장17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신들에게, 내 아버지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18내 조상이 되신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2십이내 분노에 불이 붙어드니? 가장 낮은 세월까지 타오르는 그 소산으로 땅을 삼키고, 그리고 산의 기초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23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쌓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 화살을 다쓸 것이다. 25칼 밖에서는 찢을 것이요. 그리고 방 안에는 공포가 감돌았다. 젊은 남자와 처녀 모두에게, 회색 머리의 남자와 젖 먹이를 돌보는 아기에게. 26 나는 그들을 멀리 흩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기억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27 내가 원수의 도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적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우리의 손이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라. 야외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4Q38A 신명기 K2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68년 이전 위치 쿰난 동굴 사 신명기 19장 8.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경계를 넓혀주시고 내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내게 네 주시면 군해가 오늘 내가 네 계명하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며 항상 그의 길로 행하면 이세 회의 새세 성읍을 더 너희에게 더하여라 시비는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아니하게 하여 피흘림이 내게 없게 하려 함이니라 시비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그를 쳐 죽게 하고 그가 이 성읍들 중 13.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무고한 피를 씻어야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14. 내가 상속받을 땅, 곧내 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옛날부터 내 이웃이 세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15. 한증인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불에 나 어떤 죄, 어떤 죄에 대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16불의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에게 불의를 증거하면 신명기 20장 육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움에서 죽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까 두렵다. 칠 아내를 서약하고 아내를 취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움에서 죽고 다른 사람, 이그 아내를 취할까 두렵다. 팔 재판관들에게 다시 말하여 이르되,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누군요?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의 형제의 마음이 그의 마음처럼 녹을까 두렵다. 구 관리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백성의 머리에 군대 장관들을 임명할 것이다. 10. 내가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거든 그 성읍에 평화를 선포하라. 11. 만일 그 성읍이 내게 평화를 청하고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내게 노역을 하게 되고 너를 섬기리라. 12. 만일 너와 평화를 청하지 아니하고 너와 싸우려 하면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하라. 13. 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너는 칼날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쳐죽일 것이오. 14. 오직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의 모든 약탈물은 내가 약탈물로 취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내 원수들의 약탈물을 쓸지니라. 15. 이같이 내가 이 민족들의 성읍이 아닌 너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모든 성읍에 행할 것이라. 16.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숨 쉬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며 17 오직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을 전멸하라.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18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하나님 야외께 죄를 범하게 되리라 19 내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포위하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싸우다가 도끼로 그 성읍의 나무를 멸하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음 이니라. 너는 그것을 베어 버리지 말라. 들의 나무가 사람이어서 내가 포위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21. 장 16. 그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으로 주는 날에는 사랑하는 자의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미워하는 자의 아들. 곧 장자의 아들보다 먼저 주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23장 21. 내가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는 것을 늦추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늦추면 내게 죄가 되리라. 23. 네 입술에서 나온 것을 지켜행하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자원제물로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해야 한다. 24.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마음껏 포도를 먹어도 되나? 내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25.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나? 내 이웃에 서 있는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신명기 24. 장. 한 사람이 아내를 맞아들여 데려다가 취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녀에게서 무슨 흉악한 일을 발견하여 그녀가 그의 눈에 은혜를 얻지 못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 거시오 이 그녀가 그의 집에서 나간 후에 그녀는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수 있느니라 삼 그녀를 아내로 삼은 후남편이 그녀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때에나. 신명기 25장. 1 9그러므로내 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안식을 주시고 내네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업을 지워 버리고 있지 말지니라. 신명기 26장. 1.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거기 거주할 때이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가져온 모든 만물을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 내 하나님 야외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삼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르기를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야외 앞에서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왔나이다. 하라 사 제사장은 바구니를 내 손에서 그것을 떼어내어 내 하나님 야훼의 재단 앞에 두라. 내가 대답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할 아람 사람이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살았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나이다 하라. 18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선언하셨으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고 너희가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함이니라. 1구 야외께서 자기가 만드신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높여 칭찬과 이름과 종귀로 삼으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외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니라 이는 그가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신명기 27장일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라. 1위 두루마리에는 나머지 부분과는 달리 야외라는 이름이 고대 히브리 문자로 쓰여 있다. 4Q38B 신명기 K3 언어 히브리어 날짜 서기 50년경 위치 쿤난 동굴4 신명기 30장 16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요. 또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를 복주시리라. 17 그러나 만일 내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나를 길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큐 39 신명기 L 언어 히브리어 날짜 기원전 50년경 위치 쿰난 동굴사 신명기 10장12 이스라엘 아, 내 하나님 야외 께서 내게 구하 시는 것이 무엇 이냐？곧 내 하나님 야외 를 경외 하고 그 모든 길로 행 하며 그를 사랑 하며 마음 을다 하고 목숨 을다 하여 14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느니라. 15 오직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오늘날과 같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셨느니라. 신명기 28장67 아침에는 저녁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너희 눈이 보는 광경을 위해서이다. 68 야외께서 너희를 배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거기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원수에게 남녀 노예로 팔리리니 아무도 너희를 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9장3 너희 눈이 본큰 시험과 표적과 큰 이적을 사 그러나 야외께서는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아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였노라. 너희의 옷이 낫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발이 낫지 아니하였느니라. 용 너희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야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30일, 장십이 너희는 성문 안에 있는 백성, 곧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외국인을 모아서 듣고 배우고 그들의 하나님 야외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3장 1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축복이니라 이 그가 이르되 야외께서 신의 산에서 오셨으니 그리고 세일에서 그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파란 산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성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오른편에는 그들을 위한 불타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4장4야회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로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내가 저리로 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야회의 종모세가 야회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으니라. 6. 그는 그를 백뿔 맞은편 모압당 골짜기에 묻었으나,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8.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하여 모압평원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는데, 이는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기까지였다.